안녕하세요. 우리는 양 말쭉. 나는 아빠. 나는 엄마. 나는 아기. 은평 온 북페스티벌 기간 동안 은평구에는 작은 도서관을 여행해 볼 거야. 은평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아주 많다지. 오늘은 역촌동과 녹반동의 작은 도서관을 소개할게. 여기는 역촌동에 있는 은평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야. 이 많은 책들 보여? 이거 다 영어 책이란다. 두런두런 방. 이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너무 겁먹지 마. 여기서는 영어를 하지 못해도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다. 코로나 끝나면 이 아늑한 공간에 같이 와보자. 여기는 녹반동에 있는 다섯콩 작은 도서관이야. 이름만 작지 볼 게 아주 많다고. 하얀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 우리들의 마음 같지 않니? 이곳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추천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대. 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성암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립했대. 이곳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야. 꼭 한번 와봐.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할 곳은 역촌동에 있는 초록길 도서관이야. 같이 안으로 들어가 볼래?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 반찬 봉사부터 컴퓨터 교실, 어린이 손그림 창작소까지. 와,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아, 어쩐지 동네 배움터라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구나. 우리 다음에 꼭 다시 와보자. 오늘 내가 다녀온 도서관들 어땠어? 나는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취미 모임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 더 친해진 기분이야. 작은 도서관이 힘을 모아 북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10월 26일 은평 온북 페스티벌에 다 같이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좋아. 좋아. 좋아.